자, 보신 대로 가계대출 부실 우리 경제 새 내관이 될 과란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경고 메시지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거 정부에서 그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다. 그다음에 외환 위기보다 몇 배 더 심하다.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위험성을 정부에서 지적하기 시작한 것은 네. 그동안에 가계부채가 고금리 상황에서 감소하던 추세를 보이다가요.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가계 신용, 금융사에서 빌린 가계빚의 총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 가계 신용은 작년 3분기에 1871조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 1853조로 18조 원 감소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2분기에 다시 1분기 대비 10조 원 늘어나고요. 예. 이번 3분기에는 여기에서 더해서 8조 원이나 늘어나서 다시 1871조 원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지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00조 원에 가까운 상황이 됐는데 가계대출 위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터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도 궁금해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가 정말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IMF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8.1%로 130%인 스위스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입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빨라가지고요. IMF에서 집계한 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요. 예.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해 8월에 0.38%가 돼서 예.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가 규모가 많고 증가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예. 연체율이 늘어나다 보면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 그것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전이가 돼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사태까지 직면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 왜 가계대출이 늘어나냐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게 이제 집값 상승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동산 수요 심리를 좀 관리해야 된다. 네. 이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예.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네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같은 네. 여러 규제들을 해제를 했거든요. 네. 그 결과 3분기에 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월 달에 108이었는데요. 이게 100보다 넘는다는 것은 향후 1년 뒤에 현재보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가구들이 그 반대로 대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1년 안에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네. 예측을 하니까 지금 이미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대출을 많이 끌어당겨서 집을 사야 되겠다.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이런 다급한 심리. 예. 이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급증하니까 은행들도 이제 대출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들 받는 타격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금융당국에서는 매주 5대 은행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네.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그동안에 부과하는 가상금리가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해 와서 거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정하는데요. 이 가상금리를 갖다가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한은행부터 해서 KB국민은행 같은 5대 은행들이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0.0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늘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는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영끌을 한 많은 차주들은 예. 늘어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시점에서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DSR 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인데요. 예. 1년 내 연간 소득에서 40% 은행권 같은 경우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이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 연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가계 대출을 추가로 늘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가계 대출 증가를 막고요. 네.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주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고금리 상황 하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수도권 핵심지에 조기에 주택이 신규 공급될 것이다 라는 신호를 줘서 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주는 이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정부도 이제 가계대출 수요 줄이기 위해서 뭐 스트레스 DSR 도입 서두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이 타이밍, 시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보는 겁니까? 예, 늦은 게 예,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예.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예. 아까 말한 DSR 비율을 계산할 때 네. 가산금리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걸로 예. 계산을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은 변동금리 대출 대신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물가가 안정돼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출금리는 고점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예. 이 시점에 정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대출금리 고점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요. 3년 이내에 현재보다 금리가 낮아져서 갈아타려고 해도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갖다가 그러면 완화해달라 이런 또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데 지금은 금리 고점이라서 예.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방안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럼 잘못된 겁니까? 아, 예. 그것도 대책이 될 수 있지만요. 예. 저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금융 불안과 네.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대출 연체율은 아직 장기 추세인 0.48%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요. 예?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네. 때문에 금융 불안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침체 역시 제가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1%로 예. 잠재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DSR 규제를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예. 방식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